안녕하세요, 성견수님입니다. 오늘은 백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배추를 절이는 게 김치는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배추를 어떻게 소금에 절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절 때 끝까지 칼을 대는 게 아니라요, 머리 쪽만 하셔가지고 쪼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파리 손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쪼개시고요. 항상 배추 절이실 때는요, 이 머리 꼭지 부분만, 뿌리 부분만. 자, 이 배추를 충분히 물에 담글 정도만. 어차피 소금을 뿌릴 거라서요, 얘가 그냥 충분하게 배추 속까지 물이 들어갈 정도만. 물기를 좀 뺀 다음에 올리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는 어차피 이파리는 소금물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절여지고요, 소금을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금을 다 뿌리시고 나면은요, 아까 그 배추에 절였던 이 미지근한 물을 배추 위에다 붓겠습니다. 물을 붓고 나면은 바로 이게 뒤집으지 마시고요, 1시간 가량 후에나 뒤집으셔야지 중간에 자주 만지시게 되면은 풋내가 납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그때 가서 한번 뒤집어 주세요. 저희가 속 재료를 지금 준비해 볼 건데요, 먼저 밤을 저희가 먼저 썰어서 준비해 놓을게요. 아, 저희가 속을 이제 다 재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칠 건데요, 먼저 항상 뭐든지 소금을 먼저 뿌리셔서 간을 한 후에 찹쌀풀하고 매실청을 넣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물이 나와야 얘가 잘 절여지고 간이 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후에 매실청을 넣는 이유가요, 원래 이 단맛이라는 게 이 야채에 있는 그 수분을 빼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절여지고 나면은요, 풀을 넣을게요. 이따가 한 10분 뒤에 한번 뒤집고 또 10분 뒤에 다 절여지면은 배추 속을 넣겠습니다. 저희가 속이 다 이렇게 절여지고 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충분히 잘 절여집니다. 대신 여기가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절여질 정도로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물이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 배추김치는 특히 중요한 게 물이 많이 있으면은 금방 물러요. 이 머리를 안 딴 이유가 얘를 따면은 나중에 배추가 절여지면서 이파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 절이고 씻은 다음에 이 꼬다리 물은 따주셔야 돼요. 저희 그냥 김장 배추처럼 똑같아요. 속 겹겹이 넣으시면 돼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깊이 넣으셔야 안 빠집니다. 자, 처음에 이 배추를 항상 보시면은 배추를 감싸야지 나중에 익으면서 안쪽으로 맛있게 맛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추 하나를 이렇게 딱 쌀 수 있는 거를 좀 빼놓으세요. 이렇게 이파리를. 아, 이제 마지막으로 속을 다 넣고 나면은 이렇게 물이 남습니다. 근데 이 백김치는 그래도 물을 자박자박하게 국물이랑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생수를 조금 붓고 소금을 조금 부어서 배추가 거의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부으셔서 마지막에 섞어가지고 부으면 됩니다. 시원하고 담백한 백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